안녕하세요, 뮤즈 다육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, 초보 다육 파파의 가을 분갈이. 오늘은 취설송 금을 준비했어요. 이 아이는 취설송이고요. 바로 이 아이인데요. 정말 진짜 이쁘고 귀엽죠. 취설송 금으로 유통되는 아이인데요. 꽃 앙무처럼 핑크 취설송이 이름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취설송은 독특하게 여름에 생장기이고요, 추워지면 휴면을 한답니다. 추위에 약하니 겨울에는 단수를 하셔요. 짧고 두툼하고 줄기를 따라서 자구를 낸답니다. 차광된 충분한 햇볕을 보면 붉게 물들면서 늘어지면서 크더라고요. 그리고 요 보면은 입장에 하얀 솜털처럼 수염도 있어요. 이 아이는 꽃을 꺾지 않고 보는데요, 로제트의 가운데에서 길게 꽃대를 내고 핑크색의 꽃을 피우더라고요. 저도 꽃핀 취설송을 봤는데 귀엽고 이쁘게 별 모양이었어요. 번식은 씨앗파종 잎꽂이 삽목을 하는데요, 바로 요 아이가 씨앗파종으로 키운 아이예요. 선물을 받았어요. 다른 다육꽃들은 서로 교차수정을 한다는데 취설송은 자가수분 그리고 꽃밥과 암술머리가 가까워 스스로 수정이 되어서 씨앗을 맺는답니다. 배수가 잘 되게 심고 입장이 쪼글쪼글해지면 저면 관수를 해주세요. 물 반응도 빨라서 다음날이면 다시 통통해진답니다. 저도 요게 꽃이 피면은 씨앗파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자,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시고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 화분은 예운분입니다.
취설송 금을 분갈이를 해봤고요.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